제가 최근에 이 중국에 대해서 괜히 쓸데없는 거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이나 이거 미쳤다고. 국가지수. 차이나 미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나?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금융업계가 치열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금융업계는 포지션 잘못 잡으면은 잠도 못 자요. 자는 순간 죽는 거야, 그냥. 보세요. 제가 이거 보고 있었죠. 어제, 지금 요거는 지금 오늘 과정이에요, 오늘 과정. 오늘 과정인데 아침에 10시 반에 딱 시작하자마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폭락을 했어. 근데 이게 지수가 얼마 빠진 거냐면 지금 6200이거든요? 근데 4179까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2100 정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2100. 지수입니다, 지수. 개별 종목 아니에요. 종목 아니고 지수가 빠진 거예요. 얼마 만에? 딱 시작하고 10시부터 10시 반 만에. 1시간 반 동안. 1시간 30분 동안. 근데 이게 치졸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얘들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스터디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공휴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때부터 공휴일이었어. 9월 30일부터 공휴일이었는데, 일로 보면은 9월 30일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딱 종가 마감하고 나서, 휴장일이니까, 요때부터 선물만 움직인 거야. 그래가지고, 딱 반틈이죠, 딱 반틈. 그러니까 주식은 멈춰 있고, 이것만 이렇게 됐다 올린 거지. 그 13,500부터 16,200까지 올렸던 거예요. 그럼 요 중간에 분명히 여기서 요 사이 요게 단기간에 한30% 올라갔잖아. 이거 말이 안 돼. 이러면서 쇼친 애들 있겠죠. 쇼친 애들 있을 거라고. 야금야금야금 계속 반대매매 터트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 했다? 보세요. 다들 잘 시간에. 요런 시간에. 이게 지금 여기서 폭락이 너무 커서 그런데 이것도 상승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때도 한 지수가 한 플러스 4% 올라갔어. 새벽에 한 5시쯤에 중국 애들 다잘 때. 막판에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여기서 다 골로보네. 지금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이렇게 반대매매 터트릴 때는 다들 잠들고 있을 때. 이것도 봐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숏다 죽이고 나서 여기서 물려있는 롱들. 여기서 다 죽이는 거야. 이 거래량 이만큼 터지면서, 보이시죠? 이 거래량 없는 거. 이 터지면서 이거 다 손바뀜 다는 거예요. 손바뀜 다 된 거예요. 이 거래량 보세요, 이 거래량. 이게 금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눈 뜨고 코베 가는 게 금융이에요, 진짜. 그래서 무엇이든지 레버리지를 내가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뭐 해외 선물이나 하고 계신 분들 여기서 이제 떨어질 가능성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여기서 뭐 이렇게 쭉 먹는 거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하고, 여기서 이거 먹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거니까 레버리지 관리만 잘해라. 반대매매 터트리고 나서 또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요새는 진짜 주식이든 뭐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매매 무섭죠. 반대매매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살아버리기 때문에 회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와, 씨, 이게 금융의 참교육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뭐 어떤 정말 좋은 정보를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인데, 테슬라가 전화 와서 나한테 뭐 10조 계약을 하겠다 이렇다 하더라도, 나한테도 전 재산을 몰빵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전 재산을 몰빵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디서 뭐 모르는 그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나 뭐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이상한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 사면 뭐 100배 간다, 1000배 간다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 먼저 저 세상으로 먼저 가잖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도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서 여기 고점에 물린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 잠이 오겠어요, 이게? 여기에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 바닥 눌리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뭐 올라올 수 있겠지. 근데 안 올라오면 어떡할 건데.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게 뭡니까? 귀신이 실제로 보였을 때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귀신 영화를 볼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귀신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주식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량주를 사고도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이게 좋은 건 알지만 요 주가가 여기 있는 주가 이게 여기에 갈 거란 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언제 갈지 몰라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그러면은 돈을 벌고 있는 애한테 베팅을 해야지. 이렇게 돈도 못 버는데 뭐 로봇 개한다 이런 애한테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아직 이거 정신 못 차렸더라고. 하이드로 리튬 이것도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요거 이탈하면 끝이다라고 얘기했고 여기 맞물리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탈하고 맞물렸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거. 이탈하고 맞물렸다. 세상에나 6만 900원에 산 사람은 이거 무슨 기분 들라나? 이 하이드로 리튬보다 리튬 포스가 더 문제네. 그러니까 이 눈앞에서 증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전한 주식 투자합시다.